유명소노그룹 박춘희 회장. 4명의 현재가 있기까지 땀과 열정으로 함께한 박흥석 부회장입니다. 4명 소노그룹의 미래의 비전을 책임질 서준혁 부회장입니다. 주식회사 4명 소노 김정훈 대표. 소노 호텔앤리조트 최주영 대표. 대명건설 이태일 대표. 네, 이상 대명소노그룹의 경영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이빈 소개는 사실 여기까지인데요. 한 분을 좀 더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설리마을 일원이 되셨고 계속해서 이 지역과 소통하셔야 되는 저희 브레이크힐스 안전한 시공을 책임질 심석현 현장 소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이빈 소개 정말 끝이 났는데요. 설리마을 주민분들 한번 얼굴을 뵙고 싶어서 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곳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 지어질 브레이크힐스 남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대명 소노그룹 경영지원본부 최진식 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힐스 남해는 2013년 4월 경상남도 남해군 대명그룹 3자 간의 투자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오늘 뜻깊은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서지는 파도의 언덕이라는 뜻의 브레이크힐스는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파란 지붕 그리고 하얀색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리스 산토리니 절경을 그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 361번지 일원에 조성이 되며 부지 면적 총 93,153평방미터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타워동과 계단식 빌리지동 등 총 578객실의 규모로 건립되며 2023년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부대 시설로는 남해를 가까이 할 인피니티 풀과 프라이빗 풀,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야외 공연장, 아름다운 석양과 푸른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옥상 광장, 발의길과 연계된 비치 스퀘어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남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한껏 기대가 됩니다. 이상 브레이크힐스 남해에 대한 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발파식과 개토식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브레이크힐스 남해 성공적인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발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개토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브레이크힐스 남해 안전한 시공을 기원합니다. 무대 위로 한번 모시고 기념 촬영을 좀 할까 하는데요. 무대 위로 좀 모셔도 괜찮을까요? 하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그만 하트. 입모양도 하트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엔 오른손 들어서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더 파이팅.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영사와 축사를 듣는 순서를 가질 텐데요. 먼저 환영사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영사는 대명의 건실했던 40년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대명 소노그룹의 비전과 혁신을 이끌어갈 서준혁 부회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한 네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수확하느라 바쁜 이 계절에 대명 소노그룹의 브레이크힐스 남해 개공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남해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장충남 남해 군수님, 문승우 경남 부지사님, 박종길 남해군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부터 남해는 어딜 가나 경관이 아름답고 서정적 풍광이 신비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남해를 둘러싼 해안도로를 타고 펼쳐지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특별한 감성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넘쳐나서 한국의 보물섬이라 불리는 이곳 남해에 대명 소노그룹의 또 하나의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인 브레커 윌스 호텔앤리조트를 건립하는 기공식을 갖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브레클스 남해는 지중해 그리스 산토리니를 모티브로 설계되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5층의 타워동과 25개 동의 빌리지를 포함 총 578실 규모로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 설리마을은 남해군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고유의 아름다운 해양 절경과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설리마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된 브레이크릴스 남해는 단순한 숙박 그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전달하는 프리미엄 호텔인 리조트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네이빈 여러분, 이곳 남해에 들어서는 브레이크릴스 호텔인 리조트는 저희 대명 소노그룹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 비전 선포와 함께 30년 넘게 고객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저희 대표 브랜드인 대명 리조트를 대체할 새로운 브랜드 소노를 발표했고 얼마 전 10월 1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호텔 앤 리조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기존의 대명 호텔 앤 리조트의 사명을 소노 호텔 앤 리조트로 변경하였습니다. 브레이크릴스 남해는 사명을 변경한 후 갖는 첫 번째 기공식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브레이크릴스는 소노 펠리체, 솔비체와 더불어 소노 호텔 앤 리조트의 최상위 등급의 브랜드입니다. 부서지는 파도의 고결함과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브레이크릴스 남해가 저희 대명 소노 그룹은 물론이고 남해군에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브레이크릴스 남해가 최상위 브랜드 품격에 맞는 시설과 최적화된 서비스를 통해 국내의 관광객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남해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브레이크릴스 남해 안전한 건설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명 소노그룹 수진혁 부회장님 환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명의 새로운 브랜드 소노를 발표한 후 처음 건설되는 소노 호텔 앤 리조트의 최상위 브랜드라 소개하시면서 남해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 또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다섯 분이셨는데 국회의원 두 분께서 참석을 못하시는 관계로 오늘 세 분만 모시고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장충남 군수님을 모시고 귀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명한 하늘과 푸른 남해 바다가 맞닿은 미조 설리에서 개최되는 대명 소노그룹의 브레이크릴스 남해 리조트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숨어있던 보물섬 남해의 진면목을 찾아내어 최고의 투자를 결정해 주신 대명 소노그룹 박춘희 회장님의 안목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투자 결정 이후 2,587억 규모의 거대한 브레이크릴스 남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흔들림 없이 이끌어오신 박흥석, 서준혁 두 분 부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대명소노 리조트 투자 유치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님과 도청
투자통상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기관단체장님과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 오랜 시간 성원해 오신 설리마을 주민을 모시고 대명소노 브레이크힐스 남해 사업 착수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우리 군은 25년 동안 관광남해 입군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양질의 숙박시설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여 하루 만에 스쳐가는 관광지로 인식되어 지역 발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우리나라 최고의 리조트체인 대명소노그룹의 우리군 투자 의향을 접하고 온 국민이 환호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쩌면 오늘 대명소노그룹에서 설리의 해안절벽에 산토리니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은 일찍이 우리 선조들이 남면 바닷가 절벽에 돌을 쌓아 다랭이 마을을 만들었던 일과 흡사하여 새삼 우리 군과 소노그룹과의 인연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는 2023년 미조면에 578실 규모의 프리미엄 리조트 브레이크힐스가 들어서면 우리 군은 독일 마을과 함께 대한민국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독보적인 관광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며 소노 호텔앤 리조트의 30만 회원을 비롯해 유럽 산토니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남해로 오게 되는 우리 군이 남해안 관광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브레이크힐스의 나비 효과로 우리 군의 풀기 어려운 현안인 남해 여수간 연결 사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의 역할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군은 대명소노그룹을 새로운 이웃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브레이크힐스 남해 사업을 통하여 지역과 투자기업이 함께 주민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리조트 방문객을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적인 투자 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공식을 계기로 대명소노그룹과 우리 군의 상생 발전을 기념하는 뜻에서 리조트의 진입로를 브레이크힐스 로드 부서지는 파도의 언덕길로 이름 붙여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대명소노의 투자 사업이 번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첫 사업을 뜨는 브레이크힐스 남해 사업의 성공을 온 국민과 함께 예면하면서 대명소노그룹이 앞으로도 우리 남해군에서 지속적인 투자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축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과 대명소노그룹과의 인연을 언급하셨고요. 대명소노가 남해 관광산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생을 이어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경상남도 문승욱 경제부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오늘 남해 소노 대명 리조트의 기공식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일찍이 이곳 경남의 보물섬 남해를 투자의 적지로 판단하시고 투자를 성사시키신 우리 대명소노그룹 박춘희 회장님 그리고 박흥석 서혁준 부회장님이야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물론 오늘 이 기공식이 있기까지 지역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충남 남해 군수님을 비롯한 박종규 남해군 의회의장님과 여러 또 남해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영재 장한테 두 분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할 때 많이 기여해 주신 전 군수님들 함께해 주셨는데요. 감사 말씀드리면서 무엇보다 이 설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또 한편으로는 성사가 되는지도 걱정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오늘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그동안의 협조
팬들에 대한 감사와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에 경상남도와 남해군 그리고 대명소노그룹의 6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MOU 체결 이후에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에 보답하듯 우리 대명그룹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가 넘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투자하는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는 이곳 경남 남해가 명실상부한 관광산업의 메카임을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지역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명소노그룹은 1979년 공동의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이념하에 대명주택으로 출발해서 90년 설악콘도 개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레저산업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관광레저산업의 선두주자의 하나로 우뚝 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경남 남해 자리 잡게 될 브레이커 힐즈가 사계절 즐길 거리가 가득한 휴양용 리조트가 되기 위한 출발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남해 군민, 나아가 우리 경남 도민이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명과 남해군이 한마음이 돼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서부경남 지역의 수건인 서부경남 KTX, 즉 남부내륙 철도가 연초에 예타 면제를 받아서 확정이 돼서 접근성 측면에서도 이곳 남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본 리조트를 비롯한 남해관광 발전에 서부경남 KTX가 크게 기여할 만큼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리조트를 발전시켜서 이 리조트를 비롯해서 우리 남해 또 우리 경남 남해안이 우리나라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 이 기공식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서 경남 남해안 관광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대명소노그룹의 브레이커 힐즈 기공식을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소호 부지사님의 축하 말씀이었습니다. 경남 남해가 명실상부 관광산업의 메카라고 칭찬해 주셨고요. 대명과 남해가 한마음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당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서부 경남 KTX 빨리 좀 들어왔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오는 길이 조금 멀었거든요. 하지만 남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올 수 있어서 좋긴 했습니다만 빨리 서부경남 KTX가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이 남해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의회 박종길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명 리조트 기공식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기공식을 축하해 주게 참석해 주신 우리 남해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특히 설리마을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기공식을 준비 또 남해 이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박춘희 회장님과 그리고 브레이커 힐서 소노 그룹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초부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해왔는데 그동안 준비는 하는데 시작을 안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그리고 설리마을 주민들이 많이 좀 의아한 생각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 의아했던 생각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앞으로 군민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준공하는데 그리고 완공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같이 해라 이리 생각을 이리 해봅니다.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2,600억이라는 돈을 이리 투자를 해서 2023년까지 이리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리스 또 산토리니아 형으로 짓는데 이 부분이 세계 최고로 좋은 리조트를 이리 짓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리조트가 그리 완공될 때까지 우리 국민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세계인들이 정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볼 수 있는 리조트가 되기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원을 이리 소망을 이리 해봅니다. 오늘 기공식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이 기공식을 준비와 함께
또 착공을 하면은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입니다. 안전 사고 한 건도 없이 정말 멋진 리조트가 탄생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짧고 굵게 네, 경남을 대표하는 축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사나이다운 네, 이렇게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짧고 굵은 축사였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 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군의회를 소개하면서 국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한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정말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축사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축사까지 다 들어봤고요.